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슈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박수를 오랜만에 듣는 기분이 드는데요.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평론계 찐 평론가 두 분이죠.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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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낙엽 같네요 오늘. 좀 그렇죠. 가을 분위기를 네, 무심무심 고급진 낙엽 은행나무 저는 단풍나무 그러네. 네. 두 분을 보니까 약간 가을이 온 게 느껴지는데 가을을 즐기고 싶은데 즐기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파격사에서 나눠볼 얘기는요 바로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반드시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 나라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이런 조치가 헌정사에서 있었나요? 제가 볼 땐 없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자유를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다시 교과서를 뭐 이렇게 손본다라고 했는데 네. 언론의 자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언론의 자유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유만 강조하는 자신들의 자유만 강조합니다. 예. 그렇죠. 이 헌정사 정말 최초는 좀 좋은 일로 최초해야 되는데 안 좋은 일로 계속 최초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또 최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해외 사례가 이제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2004년에 뭐 고이즈미 그 당시 총리가 니온TV를 배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북한으로 가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 엠바고. 예. 이건 엠바고. 엠바고를 이제 북한에 관련된 걸 어겼죠. 예. 그렇죠. 그건 이제 자세히 이따 말씀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천하의 트럼프 같은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예. 그 경우에는 CNN 특정 기자를 딱 찝었거든요. 그 기자만 배제를 한 건데 그것도 역시 러시아에 관련돼 가지고 의혹을 보도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점에서 아예 맞지 않는다. 해당 국가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네. 말씀을 해주면 그 자세한 내용. 그래서 지금 그 이 부분을 보면 일본의 경우는 그 명백한 어떤 그 실수를 갖다가 한 부분이 있어요. 아, 실수군요. 그러니까 니온TV 잘못한 같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니온TV 같은 경우는 엠바고를 다 같이 해놓고 그 엠바고를 깼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거는 이제 지금도 논란이 좀 있지만 특정 욕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엠바고를 지키지 않아도 될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따져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기자들 자율에 맡기거든요. 기자단이 서로 규제를 해요. 네. 뭐 앞으로는 뭐 100일 동안 기자실을 출입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직접 정부가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일본 전체 언론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당일날 그걸 취하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짐 아코스타 기자가 뭐 러시아에 대한 보도도 있었지만 실제는 보도를 명분 삼지 않았어요. 너무 무례하다. 너무 마이크 들이대고 와가지고 계속 질문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한동훈식으로 보면은 스토커다. 이래가지고 배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대통령 되게 만든 폭스TV에서도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주일 만에 다시 철회가 되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철회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7개의 언론 관련 단체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끼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아주 심각하고 더욱이 이 언론 보도 자체를 문제 삼아서 배제를 했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 언론 탄압일 수밖에 없느냐. 사실은 그 이유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유 자체가 한참 화제가 됐었던 바이든 날리면 요 부분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사실 이게 앞서서 이제 특정 기자를 이제 보이콧 한 거지 않습니까? 배제를 한 건데 이번에는 MBC라고 하는 전체 소속 기자들을 배제를 한 거잖아요. 네. 유례가 없는데. 그래서 가장 비근하게 얘기가 되는 게 이제 니온TV인데, 니온TV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북한에 뭐 지원 그 공물 한 25만 톤 정도 주겠다는 구체적으로 그걸 보도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엠바고를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사실 이번에 문제로 삼은 것이 바이든 X 쪽팔리면 이 발언 때문이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그 발언이야말로 다 아시다시피 뭐 TV조선을 포함해서 종편뿐만이 아니라 SBS까지 다 동시에
같이 보도를 한 건데 유독 MBC만 딱 집어가지고 이번에 문제를 삼았다는 자체가 바로 언론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 최초 보도를 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3분 차이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SBS 같은 경우는 주영진이라는 앵커가 나서서 아니 우리가 MBC 기사를 뺏겼다는 거냐. 우리도 우리도 우리가 들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허위 보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대통령도 말이 계속 달라졌잖아요, 실제로. 처음엔 바이든 날리면 그랬고 이 새끼는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새끼도 안 했대요. 우리들 귀는 뭐 장식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억지 중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총리가 웬만하면 다 받아줬잖아요. 네. 총리가 실제로 그 엄청난 실드와 뭐 다 쳤죠. 어마어마하게 실드 쳤는데. 이상한 사람이었잖아. 12구 참사 현장에 가가지고 압사? 아, 뭐 뇌진탕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실드를 쳐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실드를 못 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특정 언론에 대해서 전용기 탑승 보류하는 거 이 조치 당신이 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그런 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또 손절을 해요. 손절할 수밖에 대통령실에 물어봐라 이렇게 떠넘겼잖아요. 용산 이건 도저히 거. 커버가 안 되는 맞습니다. 거죠. 게다가 잘못하면 김은혜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냥 게다가 생각을 해보면요. 전용기라는 게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으로 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째서 대통령 마음대로 전용기에 타지 마라.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 사실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말한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려를 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동안에는 이게 전용기에 기자들을 태우는 게 배려를 하는 거야. 특혜라고 생각하는 거지. 일종의 우리가 하면 다른 당신들의 이해관계를 오해 가지고 뭔가 포용적으로 해 준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의 어떤 뉘앙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아니죠. 그거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는 혈세를 통해 가지고 쓰임에 대해서 분명히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저널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워딩이 있었어요. 국익을 위해서 해외 순방을 하는 데는 다 뜻이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배제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도 진짜 국익을 위해 가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누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국민이 갑니까? 누가 갑니까? 언론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권성동 씨는 뭐 MBC는 언론이 아니래. 그 언론이 아닌 건 누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식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이 독재 정권 시절의 언론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론은 우리가 그 기자들한테 질문할 권리를 갖다가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라는 그런 일종의 사명을 준 거거든요. 질문하지 못하는 기자는 기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은 막말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 아시아권 1위, 전 세계 42위인 국가에서 세상에 대통령이 참사 있을 때 어디서 뭘 했습니까? 언제 주무셨습니까? 이렇게도 질문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우리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걔네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자체가 걷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그거를 더욱더 넘어서 대통령은 이 전용기는 내 거고 내 공간에 너희를 태워서 내가 돌봐주고 있는데 감히 나한테 불리한 기사를 보도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 전용기는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고 그것도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기끔 위해서 불편이 없이 컨디션 흐트러짐 없이 일하고 오라고 그거 준 거고 그 일하러 갈 때 축구 보고 있는 거 아닌지 딴짓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뭐 외국에 누가 탔는지 외국에 무슨 정상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무슨 파티를 벌이고 그런다니 그런 짓 하는 거 아닌지 그런 거 감시하라고 기자를 태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도 정부의 세금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언론사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민주주의자의 태도인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내 공간 내가 불편한데 니들 태워주니까
어,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럼 이미 언론사가 내고 있는데 MBC 출신이었던, 무려 MBC 출신의 배현진 씨. 배현진 씨는 왜 뭐 돈 많으니까 민항기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부자만은, 부자, 언론사가 자기 돈 내고 민항기로 가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려 플러스 지금 현재 비용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마구 실드를 치다가 자살골을 먹은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부당하다. 그때 이제 언론개혁 많이 이제 추진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 기자 풀단에 들어가 있는 언론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비용을 안 내고 무료로 탑승하는 거야말로 이건 특혜다. 라고 해가지고 비용을 다 청구해.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언급한 무슨 배려를 해주겠다라는 말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배려예요? 네. 그건 권리고 의무죠. 그렇죠. 그리고 기자들이 저는 궁금한 게 전용기를 타려는 이유가 그게 공짜라서 무료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용기 안에서 벌어지는 일 또한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거기가 집무실이잖아요. 네. 그 집무실 안에서 저번에 축구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감시하기 위해서 들여보내는 거고 거기에 신모 씨가 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민간인 미리 가가지고 보석을 샀는지 뭘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전용기, 갈 때 그랬죠. 유럽 갈 때. 전용기를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니까 그걸 보도하라고 거기 태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돈은 오히려 거의 더블 가까이 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 진짜 어떤 형식이었는지 그걸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꿨는지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진짜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이 언론답게 서 있기를 원했고 그걸 위해서 정권으로부터 받는 그런 그 특혜를 스스로 끊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게 끊어야 떳떳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이 정부와 그 뭐 배현진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그 언론가는 참혹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상황이 행정소송이 걸리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또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법상 각종 규제 너무나 많은 그 규정에서 언론사의 취재를 당연히 허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네. 그거는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무슨 그렇죠. 방송사에 뭐 정보를 제공하는 뭐 편의를 말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국민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론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또 언법상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행정소송이나 뭐 업무방해죄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아까 이제 말씀 나온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대통령이 지금 예전에 그런 그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마치 자기가 우승 트로피를 가졌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법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의적인 그런 법 기준. 이게 검사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기가 기준을 세운 다음에 막 우겨. 30 나올 때까지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이 자기가 져도 책임을 안 져. 이런 습성이 굉장히 이제 배어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기는 자기가 사용을 하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축구를 보든 사담을 하든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을 무슨 자기 이상한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거든요. 비행기를 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사결정이 일어나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당연히 다 개방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공간으로 규정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준석이 대통령 시험 제도를 만들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본 소양이 아예 안 돼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 실제로 지금 요 유사한 그런 사유를 가지고 우리나라 법원이 행정법원이 판례가 있습니다. 이제 뉴스타파하고 이제 더 셜록이라고 네. 이제 탐사 전문 매체들이잖아요. 이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흔히 말하는 레거시들이 굉장히 그 무시했었죠. 언론 취급을 안 했죠. 그래서 기자 풀단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았어요 그걸. 막아가지고 출입증을 기자단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때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고등법원에서 아니 기자단들이 저 출입증 안 준다는데 우린 못 준다 이래버렸어. 이랬더니 고등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행정소송을. 다 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출입증을 주게 됐습니다. 이 사례를 보더라도
언론사가 취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마땅히 그 제공해야 될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길어지면은 국가 배상도 가능하다. 이런 그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있으니까요. 네. 법적으로도 완전히 위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위로 위헌을 하고 있는 거고 아래로 위법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MBC가 고소를 해가지고 작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7개나 되는 언론들이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이렇게 반발이 거세지니까 이제 쉴드 치는 의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정진석 의원,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실 폐쇄가 더 문제였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봤을 때 기자실을 폐쇄했으니까 이건 언론의 탄압이다. 왜냐하면 기자실 폐쇄는 취재 행위 자체를 막는 거기 때문에 이번 상황과 뭐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이제 혹세무민하는 거죠. 그렇죠. 기자실이 가지고 있었던 폐해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기자들이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기자실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관련 공무 담당 그 공무원하고 유착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언론 보도를 하게 되고 그럼 결국엔 진실은 가려지고 이런 카르텔과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아주 안 좋은 공간이 기자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자실을 폐쇄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기자실하고 어떻게 그 전용기에 취재하고 같은 등급으로 하는지 네. 꼭 그 쉴드를 쳐도 되지도 않는 방패를 써가지고 방패가 뚫려가지고 자살골 먹고 이런 원래,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원래 친일파들이 인생 자체가 그런 어거지 논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홍사훈 KBS 기자가 네. 아주 그냥 페북에다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기도 기자실 폐쇄한다 그럴 때 막 화를 내고 같이 싸웠다는 아, 그랬어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자실 내내 봤던 게 그런 거였다는 거죠. 기자실에 가가지고 자고 있고 고스톱 치고 있고 심지어 그 고스톱을 갖다가 공무원들이랑 같이 치면서 공무원들이 고스톱에서 이러죠. 그러면 그게 뇌물이 되거든요. 그런 걸 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자실이 없어서 불편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면 할수록 야, 이 브리핑 룸으로 브리핑 딱딱 해주는 게 이게 훨씬 더 좋은데 내가 취재한다는 보람이 생기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자실이 다시 생겼지만 굉장히 막 명구스럽고 염치가 없어져서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기자실의 운영 비용을 언론사들이 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커다란 그런 변화 아닙니까? 네. 자, 지금 현재도 기자실의 폐해는 심각합니다. 특히 어디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법조팀에서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법조팀에서 검찰 발로 나오는 기사들이 그게 기사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 딱 단적인 예만 딱 들고 말게. 유동규가, 그 대장동에서 700억의 주인이라고 공소장 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428억으로 줄어들었다? 오. 그러면 앞에서 유동규는 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지? 300억은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법조팀 기자, 법조팀 담당 검찰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편집국장이란 별명이 있었어요. 왜? 법조팀 기자들 딱 놓고, 아, 오늘은 세계일보. 너 말 잘 들었으니까. 아, 내일은 SBS. 모레는 경향신문. 이러다가, 경향신문 너 내가 얘기한 대로 안 썼어? 너 한 달 패스. 그럼 낙종. 이 짓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은 오히려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것이지 편집국장의 노예가 되게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같이 등치시킨다는 거는 뇌가 없는 거죠. 사실. 이 정진석 의원의 뇌 없는 이야기만큼 또 하나의 뇌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또 황당한 주장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북한 눈치를 보면서 조선일보를 배제했다. 이번에는 이제 MBC가 아니라 조선일보가 사실 배제당했다. 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사실인가요? 아니, 사실 이것도 이제 앞서서 지적한 그 사례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니온TV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 관련돼가지고 엠바고를 이제 파기했기 때문에. 네. 그럼 엠바고를 파기한 기자를, 그 언론사를 북한으로 같이 데려갔을 때 약간 위험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런 위험부담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조치는 그건 과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와 관련됐기 때문에 유럽 순방 가는 과정에 있어서 러시아가 또 유럽에 있잖아요. 약간 지역적 연계성이 있어.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북한 탈북민 출신 같은 거 배제한 거는 북한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연계성이 있어. 근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 무슨 연계성이 있나요? 전혀 연계성이 없어요. 명분도 자칫 안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배현진은 또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탈북민 출신의 기자가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담당 기자가 아니에요. 통일부 출입 기자예요. 아.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배제를 했다 그러지만 그것도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통일부는 풀단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풀단 내에서 제비뽑기를 했대. 근데 제비뽑기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그럼 일부러 배제한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배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조선일보는 결국 그 저 취재할 때 동행 취재를 못했냐? 조선일보 자체는 동행 취재했어요 또. 그렇죠. 특정 기자만 배제한 거죠. 어, 그 기자만 못 간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막 뒤섞어가지고 허위 사실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니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뭐 그 일부 또 보수 언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서부터 뭐 취재 거부를 했다 그러는데 그 후보 때는 권력자입니까 후보가? 아니 후보한테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왜곡 보도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뭐 어딘 갖고 막 왜곡하니까 난 당신들의 취재에 대해서 거부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자연인의 권리잖아요. 근데 이게 공직자가 되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하고 후보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너무 지금 건수가 없으니까 네. 검색하는 실들 치고 있어. 이번 그렇습니다. 사건과 절대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앞권은 바로 권성동입니다. 그렇죠. 권성동 의원은 아예 MBC는 언론이 아니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권성동 의원은 의원이 아닌가요 혹시? 아니 유치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MBC가 언론기관이 아닌지. 네. 마찬가지로 이분도 검사 생활을 너무 오래가지고 자기가 딱 찍어가지고 기준을 세운 다음에 우기는 그런 수성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언론을 바라볼 때 자의적으로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법조계의 편집국장이 한동훈이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이 기자실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짜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유착관계를 형성해서 유착관계가 있을수록 A급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그 기자한테만 슬금슬금 주던 버릇이 국정 운영을 맡게 된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예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습성으로 저는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들의 언론 기준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언론이고 안 들으면 언론이 아닌 거죠. 그거는 국민들이 이 언론이다 아니다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 중요하지 않다는 맥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다 언론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누가 MBC를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 기준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버릇이 어디서 나왔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 검찰 출신들은 국정운영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번 이 기사 그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갖다 소개한 기사 밑에 댓글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럼 조중동은 언론이냐? 그리고 야 다음 정권엔 그럼 조중동 배제?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 댓글들이 달렸어요. 네. 그걸 보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규정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언론의 역할들을 형식적으로라도 수행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뭐 뉴데일리라든가 뭐 팬앤드마이크라든가 이런 거 언론을 안 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언론이라고 하잖아요 또. 그러면서 언론으로서 기자증을 주고 그 정말 가가지고 질문할 권리를 줘요. 마찬가지로 MBC 같은 경우도 지금 형식적으로의 모든 어떤 활동들과 상황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 언론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용적인 문제는 내용적인 문제로 문제 제기를 또 따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마땅히 언론들이라고 하면은 그 가져야 될 그런 권리를 그걸 뺏어놓고 내 말 잘 들으면 이거 줄게 하는 식으로 이제 등치시키는 것은 이건 정말 비열하고 졸렬한 네.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오히려 정상적이어 보이는 순간이 왔습니다. 네. 이건 경고다. 사실은 경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언뜻 나온 거 자백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불리한 기사를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협박이 아닌가. 사실 이 안철수 의원의 그 뇌구조를 좀 알고 싶어요. 이분이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쉴드를 친다고 하면서 이제 경고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경고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섬뜩한 말입니까?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를 대통령실에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경고는 다른 언론사들한테 미치게 되잖아요. 근데 경고를 줄 사안이 마땅히 있었어. 예를 들어 진짜 완전히 가짜 뉴스를 갖다 보도를 했어. 그러면 그나마 어유 굉장히 억울했나 보다. 경고를 갖다 그래서 했나 보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적절하다. 그거는 언론 탄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은 이건 그냥 대통령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외신들이 다 조롱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거 누가 외신이 외신 그 담당 통역사를 데리고 받아 적었는데도 똑같이 받아 적었잖아요. 네. 이런 사실을 갖고 억지를 갖다 쓰고 이게 거짓말이라고 허위 사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경고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딱 하나죠. 지금 나한테 불리한 기사를 쓰는 놈은 취재할 때 나는 방해할 거고 나한테 유리한 기사를 쓰는 애들만 데리고 나는 정치를 할 거야.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경고라고 그 안철수가 그 표현을 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자백을 한 거예요. 내 언론관은 이렇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그거는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관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외신들이 전부 다 이 북한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로라 버커 그 기자 있잖아요. BBC 기자. 그 기자 같은 경우는. 노스코리아인가? 사우스코리아인가? 그 기자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홍콩에서 떠나서 여기 왔던 거는 코로나로부터도 있었지만 홍콩이 심각하게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어서 그래서 서울을 허브로 삼아서 온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가 북한처럼 되고 있다면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까지 던지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전 로라 비커 기자한테 약간 실망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실망했던 뭐 이런 투였어요. 세월호 그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한국 사회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자 한 명이 잘못했기 때문에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사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범주 내에서 이건 바라보면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증거라는 걸 분명히 저는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상민 장관도 네. 당연히 경질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독재 정권에서도 경질시켜봤다니까 일단. 그런데 지금은 아니 장관 하나도 막지 못하면 그 뭐 국회의원들한테 매가리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다들 윤핵관서부터 다들 주호영이 잘못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앞으로가 제발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 저는 이제 뭐 경향신문하고 한겨레가 취재 예, 거부했었지 않습니까? 네. 좀 전 언론이 이런 형태로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널리즘 관점을 이제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인지를 좀 이번 참에 잘 보여줘야지 사실 기존의 언론들이 약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결과적으로 아까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아까 경고도 말씀하셨지만은 경고가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경고라 그러면 다음번에는 언론사 폐쇄입니까? 그렇죠. 취재를 못하게 한 다음 단계는 뭐예요? 언론사 폐쇄죠.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경고 수준이 아니고 이미 거의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안철수 씨는 굉장히 좀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언론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언론은 연대해서 최대한 법적으로 또 이 문제를 좀 다퉈봐야 되고요. 네. 검찰들이니까 법적으로 다투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은 또 해야 되고 우리는 또 그 시민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위헌적인 사태고 위헌은 탄핵 사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서 대통령의 퇴진을 사실은 요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네. 입법기관에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언론개혁 막 민기적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 우리에게 어떤 언론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법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필요도 있어요.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언론의 그
취재 행위를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특히나 공공기관이 그랬을 때 가중처벌하는 그런 형태의 법을 만들어서 응징을 한다면 그 부분도 또 더더욱 이제 많은 시민들한테 이렇게 그 인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네. 취재의 어떤 영역이 어떤 것이냐도 법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공식 순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그런 취재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취재하는 데 있어서 주요 언론사를 배제했다. 이거는 당연히 위헌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을 맞습니다. 법에 좀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형사적으로 책임지게 만들지 네. 않으면 검찰들은 겁을 안 내. 네. 참 진짜. 내가 MBC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언론사들이 하고 힘을 네. 합쳐주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사건 저희가 또 다뤄봤고요. 저희는 광고 만나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정치시사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에 함께하는 성수마트 소개해드립니다. 성수마트에는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여기서 쇼핑을 하시면 그 판매 수익금은 고스란히 김성수TV 성수대로 운영비로 돌아오고요. 여기 오셔서 신선한 제철식품,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다양한 상품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빵 준서 제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능 앞두고 있으니까 빵 준서 제품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입니다. 1,000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 배송이고요.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 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만나볼 광고는 김성수 커피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많이 아시죠? 김성수 평론가가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아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매일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요.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그리고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고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웠습니다. 수십 번의 테스팅을 거쳐서 그 맛을 찾아냈는데요. 원두를 분쇄할 때는 진한 커피향이 행복감을 주고요. 또 갓 내린 커피는 쌉싸름한데 고소하기도 합니다. 부드럽고 밀도 있는 바디감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는 달달한 맛 그리고 상큼한 신맛이 뒤따릅니다. 지금 드립백 세트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한 박스에 10봉이 들어있는 드립백 커피 3박스를 담아서 배송해드립니다. 드립백 세트는 39,000원, 원두 세트는 36,000원, 배송료는 3,300원 별도지만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가 무료입니다. 010-8304-2124,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시고요.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수 커피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